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 기본 인프라를 그냥 이용한다. 어? 태양광? 하지 마세요. 그냥 태양광 안 쓰고 어떻게 한다? 전기료를 아껴 쓴다. 아껴 쓴다.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전원주택 실패 베스트 재미있는 코너죠. 9위. 태양광 하지 마세요. 태양광. 아우, 태양광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냥 전기 아껴 쓰세요. 그냥 아껴 쓰세요. 그냥 이거 다 이거 설치를 했는데 이거 관리의 대상입니다. 이게 제가 자꾸 잔디 막 이렇게 막 깔지 말라는 게 관리 힘들다니까. 나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도시 인프라에 있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잖아. 전봇대 있잖아. 전봇대 전기가 들어오죠. 들어오면 그 전기를 전기만 쓰려니까. 그래 대신 아껴 써. 전기료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나온다고. 얼마나 나온다고요. TV 요즘 뭐 얼마나 본다고. 어? 좋아. 한 달에 뭐 3만 원. 뭐 여름에만 에어컨이 나오겠죠? 여름에 에어컨 많이 에어컨 때니까 뭐 전기료가 좀 나올 수 있어. 그래봤자 이게 얼마냐고요. 이게 1년에 전기료가 그럼 50만 원이냐, 60만 원이냐. 아,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전기료가 막 이번 달 20만 원 나왔어? 그거 좀 아껴 쓰세요. 선풍기를 좀 에어컨 너무 틀면 건강에 안 좋아. 여름에 땀을 좀 흘려야지. 흘려야지. 응? 이게 관리의 대상이라니까. 이거 닦아줘야 돼요. 이거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수명이라는 게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반영구적이 아니잖아. 20년이냐, 15년이냐. 반영구적이 아니잖아. 시골에 이거 망가져가지고 그냥 이거 철거도 못하고 그런 집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붕에 설치하면 그나마 관리가 어려워. 이렇게 그냥 마당에 세우면 그나마 관리가 쉬워요. 이거 고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언제 또 올라가서 이거 닦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태양광은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전기료를 아껴 쓴다. 아껴 쓴다. 아니 무슨 뭐 우리 옛날에 그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운동이라 그러나? 아껴 쓰기 운동. 아껴 절약. 절약합시다. 아껴 쓰라니까요. 냉장고 양문 냉장고에 냉장고 막세 개나 있어. 냉장고 하나면 돼요. 김치 냉장고 막 그렇게 요즘은 좀 효율이 좋아. 그렇게 전기료 그렇게 해서 많이 안 나와요. 5만 원? 5만 원 나오는데 좋아. 태양광을 달면 5만 원이 안 나온대. 0이 됐어. 그냥 5만 원 내라니까요. 이건 뭐 공짜야? 공짜야? 2천만 원인데 뭐 1,500 요즘 막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400만 원도 정부 지원. 정부 지원금은 뭐내게내 돈이 아니냐고. 공짜야? 내 돈이라니까 내 돈. 당신 돈이라니까요. 그냥 아껴 쓴다. 아껴 쓴다. 태양광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태양열, 온수 보일러. 이거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실패했잖아요. 이 효율이 잘안 떨어져. 이게 이런 거죠. 겨울에는 추워 죽겠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 해가 안 나타나가지고 거꾸로죠. 겨울에 온수가 더 필요한데 여름에 온수 막 넘쳐 막 여름에 찬물로 나는 샤워하는데 그런 겁니다. 난방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고장도 잘 나고 이거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지열 보일러. 이게 지열 보일러가 열 효율이 좀 떨어져. 그래서 히트펌프가 필요한 거죠. 히트펌프에 전기를 씁니다. 이게 이 전기를 써서 얘가 이제 전기를 쓴단 말이야. 그럼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열 보일러는 계량기를 따로 줘요. 왜? 누진이 될까 봐. 그 지열 보일러는 계량기가 따로야. 이게 공짜가 아니니까 전기료가 나온다니까. 전기료가 또 10만 원 나와요. 10만 원, 20만 원 나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왜 하는지. 그냥 아껴 쓰세요. 효율이 안 좋다니까. 그 다음에 보일러실이 커야 돼. 보일러실이 커야 돼.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건 좀 싸게 진 거죠. 샌드위치 판넬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또 창고를 줘야 돼. 또 창고를 줘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벽난로.
이거 맨날 부부가 맨날 싸워. 남자는 벽난로 피겠다고 난리치고 와이프는 재난린다고 하지 말라고. 맨날 부부싸움. 맨날 부부싸움. 그냥 단열을 열심히 하세요. 그냥 단열을 열심히 하고 벽난로는 어떻게 보면 야외. 야외. 그러니까 불이라는 건 여기 재밌잖아요. 야외 지붕 있는 테라스에 외부에 외부에 놓는 거. 그러면 제가 날리고 서로 안 싸우잖아. 왜 맨날 고만 싸우라니까. 고마워. 와이프는 제발 좀 벽난로 피지 말라. 재밌거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얼마나 좋아. 제가 날리고 청소해야 되고 이거 어떡하냐고요. 관리가 어렵다니까. 어렵다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벽난로 비쌉니다. 막 이게 300만 원이야. 할 만하네. 연도가 중요합니다. 이 굴뚝이 비싸. 굴뚝이 500만 원. 심지어는 1000만 원짜리. 왜? 굴뚝이 좋아야 돼. 굴뚝이 좋아야 된다니까. 굴뚝이 안 좋으면 역류에서 다 거꾸로 들어옵니다. 거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심야 전기별로 비춥니다. 요즘은 지역마다 있는 데가 있긴 한데 이거 뭐 심야 이거 또 심야 전기 보일러가 이거 또 고장도 나고 관리도 뭔가 자꾸 관리해야 되잖아. 관리 여러분도 관리 자신 있어요? 관리 있어요? 잔디 깎기도 어렵잖아. 죽는다니까 관리하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으냐 이런 거예요. 태양광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기본 인프라를 그냥 이용해. 그게 최고야. 국가가 공급해 주잖아. 전기를 전봇대로 꽂아 주잖아. 그 전기를 쓰라고. 일반 전기를 쓴다. 그 대신 아껴 쓴다. 아껴 쓴다. 가스보일러로 바닷난방 한다 하는데 LPG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당연히 도시가스 쓰면 돼. 왜? 효율이 제일 좋아. 근데 여론이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태양광으로 지열로 난방을 하고 요리는 또 어떡할까? 요리 가스로 요리하잖아요. 저 요즘은 전기로 하지만 그래서 여론을 통일해서 뭔가를 하나만 쓰는 게 좋아요. 좋아. 다 전기로 할 거다. 요리도 전기로 하는데 난방은 전기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LPG 놓으세요. 단열을 열심히 했으면 보일러가 가스보일러가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스보일러가 최고야. 가스보일러 AS도 빨리 오고 고장률도 거의 없어요. 그게 매뉴얼이야. 기본에 충실한 인프라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도 들어오는데 막 지하수 파고 그래. 이 지하수도 공짜 아닙니다. 수도료 내요. 수도료 냅니다. 지하수 수도료 냅니다. 공짜 아니야. 그냥 수도 쓰세요. 그냥 수도. 그리고 수도가 많이 나와? 아껴 쓰세요. 아껴 쓰세요. 잔디에 물 줘야 돼. 너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 기본 인프라를 그냥 이용한다. 태양광? 하지 마세요. 그냥 태양광 안 쓰고 어떻게 한다? 전기료를 아껴 쓴다. 감사합니다.